우린 기도처가 없어져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주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사시사철 문 열어놓고 기도할 교회는 광주에는 없나요? 서울은 많은데 광주에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 데가 없냐고 했더니 갑자기 언니 기도 중에 안디옥 교회, 생각지도 않은 안디옥 교회 여기로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큰 교회를 싫어하거든요. 거의 많이 좀 WCC하고 타락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생각에. 근데 갑자기 여기로 가라 하셔가지고 이제 순종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니 주님이 가라 하셨는데 처음에 오니까 찬양도 힘이 없고 기도 소리도 별로 이렇게 막 저희는 항상 그 음악을 찬양 엄청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 소리도 좁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막 이렇게 흐리니까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아니 왜 이래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서 수요예배 때 문지사님이 어디 뭐 교회에 가보자, 거기는 WCC 안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니까 우리 거기 가보자, 그래서 그럼 그럴까?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서 딱 수요예배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여기는 아니니라 당장 일어나서 나가래요. 아니 왜요 주님, 여기는 WCC도 않고 보니까 찬양도 굉장히 뜨겁게 하는데 이 양이 왔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갈게요 그랬더니 내 백성들이 속고 있노라, 여기는 우상숭배 WCC를 한다고 당장 나가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강대상을 보니까 이런 적은 십자가가 아니라요, 강대상의 중앙에 이렇게 엄청 큰 십자가 있잖아요. 큰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라색 천으로 여기 M자 성모 마리아 약자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저거 보라고, 저거는 천주교하고 연합한 WCC 대놓고 하는 거라 빨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가라 하니까 얼른 나가자 그랬어. 아 그래 그러면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밖에서, 아니 그럼 하나님 이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여기로 오래요.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식당에 내려가 있는데 어느 여자분이 오시는 거예요. 저희 옆으로 딱 오시니까 언니가 아까 저분 여기 성가대, 저희는 저기 앉았었거든요 끝에. 근데 여기 성가대 앞에 제일 앞에 앉아있는데 왼쪽 첫 번째 줄에 앉아있었대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계속 보시게 하시더래요 예배 도중에. 그래서 그분이 딱 앉자마자 제가 혹시 성가대 하셨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제일 앞줄에 왼쪽에 앉으셨죠 그랬더니 아 맞다고, 당신도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보게 하셨대요 둘이를. 서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등록을 다녀보고 하려고 하다가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등록하게 돼가지고 지금 믿음 교구가 됐고 그분이 송춘영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노라 하셨고요. 이 교회가 전도 교육, 전도 훈련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물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송춘영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복음학교를 저희 하고 있고요. 또한 문지사님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 중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이제 매주 10시 우리 기도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계속 목사님은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목사님만 기도를 계속 시키시지 하고 이제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디 마음이 좀 아프시나? 아니면 좀 괴로우시나? 뭔 일이 있나? 이런 이제 그런 생각까지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잘 모르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과 대화도 없었고. 그런데 환상 중에 금으로 된 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만든 종도 아니고 이 세상에 보이는 종도 아니었습니다. 없던 종이었고 어느 누구도 손을 타지 않는 어마어마한 큰 금으로 된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이렇게 보면은 번쩍번쩍 이렇게 하면서 제 모습이 이렇게 다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종이 정금의 종이구나.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길래, 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네. 목사님을 진짜 참종이시고 믿음이 좋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큰 대형교회를 맡기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종이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알고 이제 알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영우 목사님은 궁금하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저기 박영우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물어봤더니 주님이 그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라. 그는 나 예수의 뜻대로 하는 종이라. 그는 항상 기도로 살고 전도하는 종이라 하셨고요. 또 이 교회를 나 예수의 신부들을 모으는 교회라 하셨어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복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 5분 정도 기도를 했을까요? 이쪽에 앉아서 했는데 제 눈앞에요. 희귀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밤 예배인 것 같아요. 밤 예배, 찬양 예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 석은 어쩌면 좀 어둡죠. 그런데 얼굴은 되게 좀 비칩니다. 조명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중2층, 3층 이렇게 가면서 무더기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다섯 무더기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큰 무더기들이 보이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이제 어떤 감동이 오느냐. 귀환이다! 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냥 감동이 그냥 오는데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귀환? 집 나간 신부들이 귀환. 그래, 집 나간 신부들이 귀환이다. 저는 알잖아요. 20년 전에 성도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서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요, 크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귀환이야. 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까? 아니다. 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가 깨달아지는 거죠. 환상을 보니까요, 깨달아져요. 그래, 기도다. 기도. 기도로 준비하는 거야.